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499번째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종교 개혁 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단 어떤 삶의 형태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그 본질이 자꾸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나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즉 자연 그대로 두면 점점 그것이 굳어져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일단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는 점점 굳어져가며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원래 추구해야 될 그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히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본래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그는 당시에 캐톨릭 교회의 신부 사제였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부의 성서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 신앙운동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됐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대학의 교수들도 많고 또 그 당시 사제들도 많고 그 당시 성도들도 많고 그랬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런 운동이 시작되었을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런 운동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 신앙개혁 운동의 아주 근원이 되는, 본질이 되는 그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그 신앙의 그 본질, 그게 뭐였을까? 동시에 똑같은 신앙개혁 운동이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함께 또 이 개혁 운동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 본질적인 신앙, 끊임없이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전전해가는 그 개혁신앙,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 그가 관심을 가졌던, 그의 온 생애를 붙잡았던 일이 무엇일까? 마틴 루터는 원래 법관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액프루트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법률을 공부하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에 자기 친구가 이제 죽게 되죠.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마틴 루터는 심각하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면 내가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즉 자신의 죄 문제가 그의 관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는 자기의 인생 여정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죄에 대한 사색 속에서 그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라고 할 때는 마틴 루터에게서도 두 가지 문제로 대두됐어요. 하나는 죄를 지었으니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키를 원하지 않는데 돌이켜보면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뉘우치고 죄를 짓지 아니할 거는 또 하루를 지나보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끊임없이 죄에 매여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임을 그는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중세 교회에서 가르치던 그대로 그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의 착한 일을 통하여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련을 하고 고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내가 수도사가 되면 좀 낫겠지. 그래서 그는 이제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돼서 열심히 고행하고 수행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사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신부가 되는 거죠. 1507년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즉 구체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는 참 열심히 고해성사를 했어요. 제가 생각나기만 하면 얼른 사제에게 찾아가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그 담당 신부가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루터야, 죄를 생각날 때만 오지 말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지고 와라. 그런데 루터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빨리 이 내가 깨달은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신부가 됐습니다. 성직자의 생활을 하는데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참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가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이 있어요. 즉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인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콘스탄틴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옛날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그래서 걸어 올라가셨던 빌라도에게 걸어 올라갔던 그 계단, 그 주님이 그 고난으로 가셨던 마지막 그 계단을 우리 로마로 가져와서 그거에 이어서 성전을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황제가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 빌라도의 계단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해결을 하면, 그것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해결을 하면 제사함을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해결을 하는데 가서 얘기를 그가 들으니까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더 크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맨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흐르게 철철 흐르게 되지요. 그 고통 속에서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는 맨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마틴 루터가 잡힌 것이고 바로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건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만이 아니죠.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본다면 그 당시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죄값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으면 누가 면죄부를 사겠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던 때, 그래서 면죄부를 사서라도 자기의 죄값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산 거예요. 면죄부를 사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생각이 신앙의 본질로 향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 또 그 당시 사회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죄의 문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마틴 루터는 바로 그 죄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써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그는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시편의 고난의 종 메시아가 고난받는 그런 사건들을 그가 연구하면서, 그가 성사학 교수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연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며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제도나 면죄부를 사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임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진리를 발견한 것, 그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가 발견한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 동네에 면죄부를 팔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많은 자금을 모을까 하다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면죄부를 팔면 되겠다 하는 면죄부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 면죄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원을 많이 쌓아야, 그리고 고향을 해야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들이 그 죄값을 다 선행을 통해서 다 치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죄값을 지불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면죄부를 사면 된다는 거죠. 그 면죄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중에 성자들이 있는데 그 성자들은 자기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선행을 했는데 그리고 고행을 했는데 그것이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값도 사함받고 그리고 내 부모님 아직 그 선행을 다 쌓지 못한 부모님에게도 그것이 공이 돌아가서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면죄부입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러 온 거지요. 그 소식을 마틴 루터가 듣고 마틴 루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게 인간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면죄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95개 조항의 토의 제목을 써서 그것을 당시 자기가 교수를 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당 그 교회당 정문에 붙였는데 그 정문은 대학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대학 광고판으로 쓰던 교회당 정문에다가 우리 한번 같이 토론해보자. 그래서 95개 조항의 토론 제목을 거기다가 붙인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자보 붙인 거예요. 이 면죄부 파는 거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붙인 거죠. 처음 이것을 붙일 때 마틴 루터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운동이다. 뭐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 그것을 가지고 당시 교황과 교회가 가르치던 잘못된 교리를 놓고 논쟁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논제를 붙이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날이 언젠가 하면 만성절 전날입니다. 만성절이라는 것은 모든 성자 주일이다, 성자일이다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간 모든 성도들을 축하하고 기리면서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본받기를 소원하는 날이 이 만성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참 시기를 잘 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기리고 또 나도 이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들 천국에 못 가는데 면죄부 사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잘 팔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날을 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마틴 루터는 그래서 만성절 전날에 밤에 이것을 갖다 전날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붙인 95개 조항의 논제를 보면 마틴 루터가 무엇에 집착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95개 조항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95개 조항의 주제를 통합하고 있는 몇 가지 조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3조에 이렇게 말해요. 죄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내적인 회개와 더불어 외적인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를 통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거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죄 용서를 위하여 면죄부를 파는 것은 용서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을 오해한 것이다. 8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며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9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는 죄에 대한 진실된 회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거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면죄부를 통해서는 아니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디어진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죄라는 말은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죄라고 하지 말고 상처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치료를 받고 동정을 받아야 되지 네가 잘못한 것 없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를 말하지 말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는 해주시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기도 힘드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죄 얘기 듣고 그런 죄책감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통계가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 그 문제가 우리 인간이 붙들어야 될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는 오직 십자가로만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말할 때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신학, 그것이 이 개혁 신학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십니까?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정치 얘기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어떤 문학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병원에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병원에 가는 이유는 오직 질병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나올 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그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것이 제일 관심이십니까?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된다든지,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든지,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회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 축복을 믿으며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오늘 삶의 담대함과 용기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 이 개혁신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런 이 복음을 마틴 루터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성서를 연구해 살았어요. 참 감사한 것은 마틴 루터가 성서학 교수가 된 것이 마틴 루터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만일 마틴 루터가 성서학 교수가 안 됐더라면 그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는 알지만 해결책을 몰라서 고민하다 그대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성서학자가 돼서 당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다 읽고 연구할 수 있어서 그는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연구를 하며 이 복음의 진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도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까? 성서를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원래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죽을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는 외적인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그는 부패하게 됩니다. 55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북쪽의 19왕, 남쪽의 20왕 중에 가장 오래 왕노릇한 사람이 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온 나라를 다 우상 숭배로 몰고 간 왕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아예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성전도 무너져 가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 이 요시아 왕이 성전 보수하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보수하려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율법책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빠지지요. 그래서 이 요시아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한 그 유다 나라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됩니다만 2년밖에는 못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요시아가 왕이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제대로 왕도로 탈 수 있는 사람을 왕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8살짜리를 왕을 시킨 거예요. 요시아가 그래서 8살에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꼭두각시 같이 왕노릇을 했겠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며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가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점점 왕으로서의 그 역량을 갖춰가면서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요시아가 이제 처음으로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보수해라.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전 보수하는 게 큰일이 아니니까 별 관심도 안 가졌을는지 모르죠. 근데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라는 말을 듣고 제사장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바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그것을 읽게 하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게 합니다. 갔더니 왕 앞에서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요시아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 민족의 재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신앙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세우지요. 그래서 요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계속 읽어가 보면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 칭송을 보내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나만 읽을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 말로 다 번역합니다. 신구약을. 그래서 모든 독일 백성들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독일 민족이 제일 먼저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그 축복이, 신앙의 축복이 독일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되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방법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하오니 제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개혁자의 믿음이에요.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반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개혁자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펴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제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있든 인생의 문제가 있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삶을 파헤쳐 보면 그의 삶 속에 무엇이 없는가 하면 말씀을 자기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읽어도 퀴즈대회 나가려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리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매일 여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돼요.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고 그의 인생에 낭망이 없고 그의 인생에 문제가 온다도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오는 것이고 말씀이 임할 때 위로가 오는 것이고 치유가 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 다 못해도 내가 매일 하루에 한 장을 하든지 10분을 하든지 한 시간을 하든지 여러분이 결심한 그대로 매일 성경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개혁자의 신앙. 독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종교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사제들의 종교에서 백성들의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을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데 중간에 신부를 거쳐서 나갈 필요가 사제를 거쳐서 나갈 필요가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만인 사제론이고요. 그것이 더 발전해서는 소명론으로 바뀌어요. 발전해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장같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내 직업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